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짙게 낀 안개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주와 정읍 16도, 남원과 임실 15도 등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의 스모그 가운데 일부가 북서풍을 타고 들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초미세먼지가 하루 정도 지속되다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가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에 천억 원을 들여 금융타운을 조성합니다. 금융기관 사무실은 물론 호텔과 전시장, 그리고 공원과 녹지 공간까지 갖추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축 현장 옆에 부지입니다. 전라북도가 156억 원을 들여 3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금융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10월 전북으로 옮기면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많은 금융회사가 전북 혁신도시에 지점을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미리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부지 매입이 끝나면 내년 6월부터 2020년까지 금융타운이 조성됩니다. 전체 건축비는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금융타운은 금융기관을 위한 사무실과 호텔, 컨벤션 센터, 전시장, 그리고 공원과 녹지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초 금융기업을 상대로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의 분양 수요와 임대 수요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전국적으로 27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50여 개 기업들이 1차적으로 전북 이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타당성들을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 50여 곳이 전북으로 옮기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고 이후 나머지 200개 금융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0월에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고 오는 2020년에 금융타운까지 조성되면 전주가 금융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전주형 로컬푸드라 할수 있는 전주푸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초 도시 농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직거래 매장이 문을 엽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외곽에서 농사를 짓는 70대 부부입니다. 400제곱미터 밭에서 20여 가지의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나이에 부부가 소량의 농사를 짓는 만큼 수익성이 있는 직거래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매장에 대해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직거래를 해야지. 뭐 소매 가격 말고 경매장 가격만 나와도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에게는 할 만하죠. 소농이 많지만 전주의 농민 수는 무주군 전체 인구수와 버금가는 2만 4천 명. 이들이 1년에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1,000억 원대, 전주의 먹을거리 시장 규모는 10배가 많은 1조 원대입니다. 전주시가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값싼 지역 농산물을 보장하고 농민의 소득 창출을 돕는 전주 푸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초 1호점 개장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4개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열고 3개의 슬로푸드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학교 급식에 전주 푸드를 직접 지원하고 복지시설 같은 공공급식과 일반 음식점에도 전주 푸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주 시민 전체의 먹거리에 대한 건강을 또 담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농업이 아주 지속 가능하게 되고, 또 그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내부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먹을거리 정책인 전주 푸드 사업이 도시와 농업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도로공사가 순창 요금소를 이전하면서 주변 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나섰지만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최근 이전한 88고속도로 순창 요금소 인근입니다. 몇 달째 새로 만든 배수로에서 넘친 물이 논에 가득 고여 있습니다. 배수로에 물도 빠지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배수관이 너무 높게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에도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보면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배수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해 이 논은 결국 복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원으로 향하는 인도도 문제입니다. 폭이 너무 좁은 데다 한가운데에 이정표를 설치해 휠체어는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도 포장을 하기 전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군의회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포장을 마쳤습니다. 그 군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검토해주라고 주민 불편사항을 알렸는데도 이럴 때 그냥 일반 주민이 했으면 이게 통하겠나 그 말이죠. 도로공사는 뒤늦게서야 다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11월 중에는 가능할 거라고 제가 봅니다. 제가. 요금소를 이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주변 공사가 이뤄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시골 학생들을 위해 사진 스튜디오와 갤러리를 기부한 통큰 할아버지 할머니를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골 학교에 도시에서나 볼 법한 멋진 사진 스튜디오가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신이 난 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터지는 플래시가 화려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근처 갤러리에는 학생들이 공들여 찍은 사진들이 작품 위대에 걸려 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 작품이 전시돼가지고 뭐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 작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시골 학교에 멋진 스튜디오와 갤러리가 들어선 데는 김학보 할아버지와 장혜원 할머니의 기부 때문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도시 학생들보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안타까움에 한 푼 두 푼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학생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통큰 기부에 학생들의 사진 실력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 그다음에 교직원 학부모가 사진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사진 촬영부터 전시까지 이어지니까 학생들의 사진 교육은 물론 애들의 그 적성이나 이런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김 할아버지와 장 할머니는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절로 납니다. 엄청난 기분이 좋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진기도 없었는데 찍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단다는 그것이 또 자다가 울리기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애들도 그걸 다 활발하게 알아요. 얼굴도 좋고. 김학보 할아버지와 장혜원 할머니의 사랑의 기부가 농촌 학생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6개 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OCI와 도레이, 솔베이 등 6개 기업이 건축물과 토지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행정구역 미설정으로 지번이 없어서 투자자와 계약을 맺거나 기업을 홍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시적으로 지번을 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는 빠른 행정구역 결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해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인도교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관광객 확산을 위해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길이 90m, 폭 4m의 인도교를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도교는 전주천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전통의 멋을 살려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 김제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권익위원회는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족 우리말 한마당 행사장을 찾아 다문화가족이 겪는 출입국과 고용, 교육 등 생활 민원에 대해 상담할 계획입니다. 권익위원회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15년 동계 어린이 영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124명으로 3주간 연수비는 75만 원입니다. 남원 만복사제 출토 유물 전시회가 다음 달 4일까지 남원 향토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화문과 범자문, 쌍조문, 기와편 등 국가에 귀속된 40여 점의 와당과 사진 등이 전시됩니다. 완주군이 지난달에 시작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13개 읍면에 한 명씩 마을 변호사를 배정해 매월 한 차례씩 상담 서비스를 한 결과 부동산 임대차, 토지 보상, 상속, 증여와 관련된 40건의 상담이 들어와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새뜰마을 사업의 전국 첫 기공식이 진안군 동향면 상하양지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기공식에는 이동필 농림부 장관 등 각계 인사와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상하양지 마을에는 앞으로 3년간 38억 원을 투자해 상하수도와 노후주택, 도로정비, 교육환경 등을 개선합니다. 순창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의료남용 사례관리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선진국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